안 잤나요? 경우 씨 기다렸어요. 낮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해서 경우 씨 자기 전에 보기라도 하려고. 잘했어. 나도 잘까봐 되게 마음 졸이면서 왔어. 고마워요. 엄마랑 경우 씨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견뎌냈을 거야. 근데 너무 염치가 없어요. 너무 경호 씨한테 받기만 해서. 걱정 마. 나중에 다 받을 테니까. 어떻게? 나는 일단 인스턴트 음식은 라면부터 안 먹는다. 뭐 그렇다고 음식을 가리는 건 아닌데 맛없는 음식은 절대 안 먹어. 그리고 촬영 있을 때 빼고는 아침은 꼭 먹어야 되고 아침은 무조건 한식. 그리고 침대 시트도 이틀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돼. 3일째부터는 영 찝찝해서 싫어. 뭐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가사노동 분담이니 뭐 이런 거 시킬 생각 같은 건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거야.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켜도 안 하니까. 그럼 누가 해? 내가? 내가 왜? 아 그럼 마누라가 지금 처방이 아냐?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? 난 시대 따라 안 살아.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지. 알았어. 이 안에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웃는 모습 보니까 안심이다. 겁 많이 안 먹었네? 겁 많이 먹었는데? 많이 먹은 게 그 정도면 괜찮아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이겨낼게요. 앞으로 내 몸에 채워지는 새로운 피에는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, 혈장 그리고 고경우에 대한 내 사랑만으로 가득 찰 거예요. 잊은 줄 알았었는데 쉬운 줄 알았었는데 가슴 안에 네가 한가득 찬 차 못 쉬고 눈물도 말라버려서 아파도 울 수가 없어. 못 견디게 네가 또 그리워 내 목이 메여와. 사랑은 날 또 울리고 가슴은 너 견디게 네가 또 그리워 내 목이 메여와. 사랑은 날 또 울리고 가슴은 널 또 부르고 그래 나 사랑 때문에. 하진님 빨리 와서
이식이 성공적이고 예우도 아주 좋습니다. 내일 퇴원해도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고맙습니다. 아, 누나 있어봐. 차 왔나 확인해볼게. 도착하면 그때 나가. 누나, 차 도착했어. 응. 그래, 가자.